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요, 신장, 우리 몸의 신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의학적, 그 생리적 작용, 생리작용, 신장의 생리작용, 그리고 또 셀프 마사지. 자, 신을 건강하게 하는 셀프 마사지법, 그리고 신장에 좋은 음식, 그리고, 신장을 또 보호하는 우리의 감정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은요, 정을 저장한다, 라고 합니다. 자, 정이 뭐냐면, 에센스예요. 에센스. 그 에센스가 뭐냐? 네. 한의학적으로 정은요, 자, 인체의 구성 성분,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 자, 생명의 기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이요, 생식, 그리고 우리의 몸을 키우고, 이렇게 아이들이 또 키도 크게 하고, 장기도 크게 하고, 이런 생육, 발육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이 정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장도 자, 생장, 발육, 생식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의 뼈, 자, 골, 뼈를 또 주관하고요. 또 골수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또 한의학적으로 또 신은요, 또 우리 몸에서 수액 대사를 조절해요. 그래서 신에 병이 들면, 자, 우리 그 인체 조직에 수액과 노폐물들이 이렇게 쌓여서 수종,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 신은 기를, 우리 몸의 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정이 충분해야지 우리의 청각도 좋고 또 청각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생리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셀프 마사지. 네, 너무 쉬운데요. 자, 그 셀프 마사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신경이요.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 내측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요. 자, 우리의 흉부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경혈이. 자, 첫 번째 기시혈. 자, 시작되는 혈자리가요. 용천혈입니다. 자, 발바닥에 있어요. 자, 용천의 뜻은 용은요. 위로 솟구침을 얘기하고요. 천은 샘. 자, 물. 샘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위로 솟구치는 자, 샘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발이 보이시나요? 네, 발이 보여요. 보면 그 위쪽에서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있어요. 발가락이라고 하면 이 용천혈을 어떻게 찾냐면 그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라트려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요. 지압을 해주시잖아요? 지압을 해주면, 자, 신경의 첫 번째 경혈이니까 신장도 보호를 하고요. 또, 혈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심장에도 좋고요. 자, 다리의 힘도 길러주고 하루의 피곤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하고 또 쉬운, 찾기 쉬운 혈자리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용천혈을 눌러주시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일하실 때좀 다리가 퉁퉁 붓거나 뭐 다리가 피로할 때그 용천혈을 좀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을 좀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일 수 있겠죠? 아니면 요즘 이렇게 지압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좀 신고 다니면 다 자연스럽게 또 용천혈이 발바닥에 그 혈자리가 이렇게 또 자극이 되니까 우리 신장을 보호하는 셀프 마사지가 이루어지겠네요.
또 셀프 마사지, 발바닥 마사지 말씀드렸고요. 또 신을 보호하는 또 셀프 마사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은요, 보시면요, 등 뒤쪽, 그러니까 복부, 하복부, 복부에 그 아래쪽에, 그리고 등 뒤쪽, 바로 등 뒤쪽에 마지막 갈비뼈, 마지막 갈비뼈, 12번째랑 11번째, 그쪽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엉덩이 뼈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 마지막 갈비뼈, 이쪽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등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등 뒤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자, 되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문지르고 있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등과 허리를 마사지,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면, 자, 심장이 우선 따뜻해지고, 또, 허리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는 마사지, 또 심장을 보호하는 또 마사지가 될수 있겠죠? 참 쉽죠? 자, 허리, 등 뒤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발바닥의 용천혈을 지압을 해주세요. 너무 쉽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게 하나의 3종 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심장을 강화하는 마사지, 자, 셀프 마사지 있었잖아요. 되게 톡톡톡 쳐주는 거. 그래서 겨드랑이부터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자, 이러고 손등으로 위로 올라가서 어깨까지. 그래서 또 겨드랑이 쳐주고. 자, 요거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 해주시고. 이렇게 심장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셀프 마사지하고 또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자 허리 뒤아그등 뒤를 막 이렇게 좀 문질러 주는 요거 마사지 그리고 발바닥 지압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간단하잖아요. 자 요런 쉬운 그 우리 뭐 마사지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죠? 자 발바닥 그리고 등뒤 이렇게 문질러 주기. 자참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또 우리 주변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참 많은데 그중에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옥수수. 자, 옥수수는요. 자, 성질이 순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순하잖아요. 그리고 또 달아요. 그리고 또한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또 배출해 주고요. 또 붓기를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사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장이 이렇게 콩처럼 생겼어요. 씨앗처럼. 그래서 자, 심장에 좋은 약재, 음식은요. 참 씨앗 종류들이 많아요. 자, 구기자, 복분자, 산수유. 네, 참 신에 좋은 약재들이고요. 또 콩나물처럼 또 생겼어요, 신장이. 딱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자, 그래서 콩나물도, 우리의 신장을 보호하는,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자, 신장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그 감정의 다스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두려움은요, 정과, 자, 신이 정을 담고 있죠. 에센스. 그리고 신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자주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면 신장을 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를, 그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 몸이나 내 감정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작용으로 명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의학을 공부했고 또 이렇게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에도 참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동양 철학하면 또 기, 뭐 명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명상도 좀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명상센터에 갔을 때 저희 그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 두려움은 신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한약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맞다. 두려움은, 이 신을 손상시켜.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리고 두려움이란 감정은 신에 축적되고, 그리고 하체에 축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것도 일리가 있어. 자, 공즉기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공포심. 두려움은요, 기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가라앉힙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뭐 영화나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나 너무 무서워서 오줌 쌀 뻔했어. 무서워서 오줌 찌렸어. 아니면, 아, 좀 말이 너무 좀 그런가? 아,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아, 너무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뭐 영화를 통해 보시던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들으신 그 경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두려움이요. 그 기를 가라앉히고 기를 아래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하체 아래로 움직이고 하체에 쌓인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명상을 또 오래 하시고 또 명상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기감이 좀 남다르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저의 스님이 자, 두려움은 하체 쌓이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해라.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면 또 신장도 보호된다. 자, 이런 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하체 운동을 해서 그 두려움도 배출시키고 신장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신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자, 생리작용 그리고 쉬운 셀프 마사지, 자, 용천혈 발바닥 지압하기 또등 뒤에 마사지 이렇게 비벼주기 이렇게 주기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우리 감정의 다스림, 신장 건강을 위한 감정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